안녕하십니까. 대구이사 김땡땡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전하고 또 세팅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도저히 짬이 안 나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장비가 TMS 장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TMS 치료라는 것을 알고 또 치료를 시도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미국도 갔다 오고 제가 들은 바로는 생각보다 많은 병원에서 시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폐라는 병을 불치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동안 제가 매달린 거는 기능의학적인 치료에 매달렸고 치료를 해온 결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능의학적인 치료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TMS 치료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이제 36개월이 됐으니 이론적으로는 TMS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자가 제 개념 아닙니까? 어떠한 치료든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MS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또 기능의학적인 치료나 생의학적 치료는 뇌 전체를 치료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세포나 또 대사나 면역에 관련된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하는 건데 TMS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뇌 안에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전기적 신호가 뇌 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훈련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로우니 아빠가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또 로우니가 TMS 치료를 통해서 감각 문제가 해소되고 더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우니 아빠는 이 치료가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에서 치료하는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게 제 귀에 많이 들렸습니다. 좋은 치료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Why not? 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의 데모를 받았습니다. 많은 장비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비는 뉴로 MSD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장비가 위에 보이는 헤드로 전류를 보내주는 장비고요. 자기장을 만드는 조절하는 메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이는 장비는 굉장히 많은 전류가 사용되기 때문에 헤드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식혀주는 냉각장치고요. 맨 밑에 있는 장비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 씁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메인 장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커다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전류 또 정확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용하더라도 같은 성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장비들을 써보고 가장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장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옆에 자리는 우리가 뇌파를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에 맞는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내서 TMS 장비로 치료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방법이든 아이들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다 시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저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주위의 어머니들, 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소문인 거죠. 카더라 하는 소문.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찾아보고 논문을 분석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통계학적으로 가능하더라, 치료가 됐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더라 라고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인 거죠. 병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입니다. 소문과 과학과 의료는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 또 연구하고 있는 바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무기가 또 하나 생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EEG를 찍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뇌 활동을 컴퓨터로 전해주는 장비고요. 요 모자는 아이들의 머리에 씌워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류를 측정해서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주사를 주거나 약을 먹이거나 어떠한 시술을 할 때는 협조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파 EEG 측정만큼은 아이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눈을 감고 깨어 있을 때의 뇌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울거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면, 특히 저 모자를 쓰지를 못하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협조가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름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우리 토끼도 있죠, 이렇게. 당근도 있습니다. 뭐 어떠한 방법이든 뭐 의자도 이렇게 배치돼 있죠. 네. 나름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아이도 열심히 어떻게든 찍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애석하게도 TMS 치료는 EEG를 찍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한테 수영모자를 씌우고 눈을 감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지 않고 눈을 가리는 것을 5초 정도만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한다면 어떻게든 찍어냅니다. 또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감각통합치료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컨벤셔널 세라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또 의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러한 치료센터를 만든 이유는 시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 치료센터를 만든 것,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잘한 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리학적 치료를 하고 또 TMS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러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모르던 이러한 치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이 너무너무 큰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곳은 언어치료실입니다. 아이들하고 우리 치료사 선생님하고 이곳에서 언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발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받을 상태가 되니까 우리 치료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뭐 한 단어, 뭐 한 음절 수준에서 두 단어, 세 단어, 조사까지 하나하나 말하는 모습을 보고 교정도 해주시고 확장도 시켜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이렇게 다 보이죠? 뭐 아이들이 삭막하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너무 어수선하지 않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을 해라. 정확한 진단은 10분 20분 아이를 살펴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약보가 쌓이고 아이들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 후 진단을 해라. 아이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느 수준이 되는지를 알아야 수업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발전된 것을 하나하나 문서화해라. 꼭 기록을 남겨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한 것은 절대 먹는 강화물을 쓰지 마라. 강화물 없이 아이들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의학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설탕을 싫어합니다. 또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강화물 없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동안 영상이 뜸했었는데 뜸해졌던 이유하고 또 제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또 다른 무기 TMS 치료하고 또 센터 수업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엔 새로운 무기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é es eso? 전기를 손가락에 넣으면 찌리릭 해요. 지효나 이거 뭐예요? 아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손 넣으면 어떡해? 아파. 전기인데 전기 찌리릭. 뜨거운 냄비하고 뜨거운 엄마 요리하는 냄비하고 뜨거운 물 넣으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지효나. 지진이 왔어. 지진이 왔어. 지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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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많이 써야 돼. 알았지? 지금 말 조매내고 있어. 아유, 누나가 고생이 많아. 누나가 고생이 많아. 떨어진다. 누나 말 타자네. 누나 말 타자. 아들, 인사하고. 인사. 안녕히 다녀오세요. 가자. 아, 조심조심 해. 가방 똑바로 들고. 응? 그래, 가자. 엘리베이터 왔다. 왔다. B1 눌러,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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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컨십 친구 B1. 그렇지. 문 닫아주세요. 네, 됐어요. 안 먹다. 아빠. 야, 네가 들어, 니꺼.
잘 들어. 똑바로 들어. 가. 가, 얼른. 가자. 가자. 신발 바꿔 신어야지. 희연이, 거꾸로. 신발 거꾸로야. 그래. 가자, 가자. 가방 갖고 가. 가. 가방 내 아빠. 아빠. 가방 내지. 아빠 가방 맸어. 아빠 벌써 가방 맸어. 이봐. 가방 여기 있잖아. 가자. 가자. 희연이 몇 층 가야 돼? 10층은 우리 집이고. 오토바이 어디 있어? 오토바이 어디 있어? 몇 층에 있어? 10층. 10층 아니야. 오토바이 몇 층에 있어? 10층. 지하? 10층. 지하?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B1 눌러, B1. B1. 응. 자.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응, 반대로. 자, 이쪽. 이쪽 서. 자, 이쪽 서. 오케이. 가자. 갑시다. 오토바이 타고 목욕 갑시다. 가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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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신발, 신발. 뭘 부이야. 자, 오토바이한테 가요. 오토바이 타. 차 조심, 차 조심. 차 문 앞보고. 오토바이 어딨어? 오토바이 어딨어? 오토바이 찾아가. 빨리 타. 오토바이 타.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켰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오케이. 아, 이거 벌써 끝 뜯었어. 이거 꺼내봐, 이거. 어떻게 꺼내는 거야? 꺼내봐, 이거. 아빠, 이거. 글로 꺼내봐. 이리 와. 여기 오세요. 아빠한테 오세요. 아빠한테 오세요. 반대. 반대. 아야.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지. 아빠한테 오세요. 아빠한테 오세요. 아니야, 아파. 어디 아파, 왜? 여기 치워줄게. 아빠 치워줄게. 잘 나오네. 이게 또 뽀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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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뿌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이런 것도 볼 줄 알아? 언제 배웠어? 아니요. 어? 아니요. 언제 배웠어? 아니요. 뭘 이렇게 맛있게 먹어? 누나도 아 하나 줘. 브로콜리도 하나 주세요. 누나 브로콜리 먹고 싶대. 우와. 누나 왜? 누나 빨리 먹어 해봐. 어? 누나
누나 빨리 먹어. 네, 먹어. 잘했어. 아주 잘한다.